원래 아침은 이렇게 소고기로 시작하는 훌륭하다. 오늘은 이제 본가가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아침에 한 7시 반쯤 됐는데 좀 있으면 이삿짐 센터에서 올 거라서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작은 집으로, 그래서 짐을 좀 많이 줄여야 돼서 일단 구상을 해서 다 뭐 배치도나 이런 거를 그리긴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는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지고 짐을 다 빼고 있는데, 짐을 빼는데 제가 뭐 옆에서 도와주거나 이럴 건 없어요. 그냥 여기서 가져갈 거 귀중품이나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내 가방에 챙기고, 가는 집이 좀 더 지금 사는 집보다 좀 작아지기 때문에 버려야 할 가구나 폐기하는 거 이런 것들 표시해가지고 알려드리고, 뭐 그런 정도만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 전화를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집 근처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. 괜히 오히려 옆에서 제가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서로 불편하죠. 나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도 불편하고 그쪽에서 오래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또 조금 뭔가 느낌이 새롭네요. 이제 이사갈 집에 먼저 왔는데 아직 짐은 도착 안 해서 내 방. 뭐 가끔씩 서울에서 여기 오겠지만 나무가 이게 둘러가야 되고 자체 토론을 하는 중.